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개념 적용 공부 시간입니다. 개념 적용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뿌리를 이해하고 괴로움의 뿌리를 소멸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개념 적용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불교의 중요한 수행법, 사념처의 가르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대념처경의 법념처 가운데서 여섯 가지 입처법을 살펴보고 관찰해보는 공부를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입처는 우리들이 바른 법을 모를 때 생겨나는 내면의 연기현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육입처는 의입처와 법입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잠시 새로운 배움을 준비해 봅니다. 자신의 자세를 편안하게 해 보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약간 느리게 내쉬면서 자신의 숨결을 알아차림 해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법념처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의입처와 법입처에 관한 바른 관찰과 염처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의입처와 법입처에 머무는가? 비구는 의식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의식되는 법들을 알아차리고 그 둘을 의지하여 결박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림한다오. 발생하지 않았던 결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차리고, 발생한 결박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소멸한 결박이 어떻게 다시는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림 한다오. 네. 지금 우리는 주객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 해당되는 육입처 현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입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데 아주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입처법은
우리가 무상과 연기의 진실을 모를 때, 즉 무명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원적인 인식의 틀입니다. 이러한 이원성은 나와 세계가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과 신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강화시켜 나갑니다. 내입과 유입은 사실은 연기하는 연상이지만 그것을 분리된 실체로서 착각하고 오인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의식하는 일상의 모든 현상을 오인해서 행위하는 자아, 내가 있고, 자아의 대상으로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실체로서의 대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오늘의 주제인 의입처와 법입처는 마음과 인식 대상을 무명 속에서 실체로 여기고 지속하는 현상으로 여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즉, 마음이라는 실체가 법이라는 실체를 인식한다고 여기고 그런 식으로 인식한 것을 다시 마음이 분별하여 나와 내 것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망상의 흐름들입니다. 삶에서 의입처와 법입처라는 망상이 작용하면 연기적 인식 행위에 대한 사실적 이해는 사라지고 이원적 분리감은 커져서 마음이라는 자아가 마음이 인식한 법이라는 세계를 인식한다는 이원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법에 대한 정견이 없으면 의와 법을 실체로 오인하여 집착하게 되고 마음과 법을 실체로 오인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과 법을 결박하는 욕탐이 발생합니다. 마음과 법에 대한 바른 관찰과 정견이 있으면 마음과 법을 무상한 연기 현상으로 바로 보고 집착하지 않게 되며 마음과 법을 바로 보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욕탐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마음을 실체로 여기는 태도와 마음의 대상을 실체로 여기는 태도, 즉 의입처와 법입처에 대한 관찰과 염처 수행을 직접 해보시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계신 그곳에서 그대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봅니다.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을 해봅니다.
들이마시면서 들숨을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날숨을 알아차림 해봅니다. 자, 이제 호흡에 두었던 주의를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림을 해봅니다. 자,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을 실체로 여기고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태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신의 내면에 인식된 내용, 즉 법을 실체로 여겨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지 잘 살펴봅니다.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과 마음의 대상인 법을 실체로 여기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과 마음의 인식된 내용인 법을 집착하여 그 둘 사이에 결박과 욕탐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음과 법 사이에 발생하지 않았던 결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발생한 결박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도 잘 살펴봅니다. 마음과 마음의 대상인 법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내면에서 결박과 욕탐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공부를 자비심으로 휴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서원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참된 기쁨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평정심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